헤어스타일을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방식과 지금 형태 한번 따라서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언밸런스 대칭 느낌의 형태를 줄 수 있는 스타일로 형태를 한번 잘라볼 거고요. 라인 자체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형태를 잡고 있죠. 귀가 살짝 보이는 정도의 고부단발, 그리고 한쪽은 귀를 좀 가리는 느낌의 8대2 정도의 가르막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뒷머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부단발 스타일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올리는 느낌의 스타일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위를 좀 강조할 거고요. 도시적이고 세련미, 정말 세련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턱선이 약간 둥글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선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컷 스타일을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얼굴 스타일이 너무 날카롭게 생기신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센 느낌의 좀 차가운 느낌의 컷 스타일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러죠? 너무 차가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얼굴형을 일단 보고요. 느낌을 한번 생각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되게 동안형이면서도 좀 복합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세련미도 있으시고 좀 약간 분위기도 있으시고, 근데 턱선이 얼굴은 되게 작으신데 약간 둥그스름한 느낌의 약간 계란형에 가깝죠. 너무 뾰족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시크한 느낌의 단발 스타일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한번 잘라볼게요. 먼저 분무를 좀 할게요. 가마는 8대 2 정도, 조금 더 많이 타는 느낌으로 시크하게 요 정도, 약간 라운드 살짝 해볼까요? 살짝 요 정도. 저는 가르마 할 때 일직선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얼굴에 이 폭이 있거든요. 얼굴 선에서 딱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폭 느낌, 이게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긴 사람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라운드성을 좀 많이 타주고요. 짧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게 이 선을 좀 일직선으로 섹션을 타줍니다. 가르마 선을 한번 잘라볼게요. 길이감은 그냥 시원하게 다 한 번에 잘랐습니다. 어차피 이거보다 더 짧게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저는 잘랐습니다. 네이프라인을 가볍게 자르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티컬로 라운드하면서 층을 주는 스타일도 있고, 약간 호리전탈 섹션으로 이렇게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무게감을 빼는 방식도 있고, 그라스형으로 해서 느낌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정말 느낌이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 빼야지만 예쁘게 자를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손님 머리를 하는데 소개로 받고 오셔서 커트를 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통통하신 분인데 너무 뒷머리가 저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쪽 라인에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보다는 레이어한 느낌을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레이어한 느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이분의 머리는 좀 가볍게 빼면 예쁘겠다 생각만 갖고 커트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드셨나 봐요. 왜냐면 이제까지 무겁게만 잘랐대요. 자기 일자 느낌 딱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조금 아,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거 생각 한 번만 더 하고 커트했으면 이 고객님이 나한테 오래 다닐 수 있는 고객님이었는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커트하자 한 번 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인을 정말 깨끗한 느낌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먼저 줄 거예요. 레이어 느낌인데 그라성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그라성. 근데 그라성으로 자르게 되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라성은 아무래도 사이드가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조금 더 무게감, 두툼한 느낌이 좀 있을 거고, 호리존탈 느낌으로 자르자니 너무 호리존탈 느낌? 아니면 버티컬?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늘 버티컬로 한번 잘라볼게요. 버티컬로 스퀘어성으로 해서 그냥 라운드성으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라운드성으로. 라운드성으로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드에 콘케이브 레인 좀 많이 생기겠죠. 요거 느낌 감안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첫 판넷. 잘랐고요. 몸이 약간 따라가면서 커트해주세요. 이게 라운드성으로 하실 때 두상 각도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디렉션에 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섹션의 판넬을 잡아보시면 위쪽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라인의 판넬 위가 생겨요. 그 판넬 위 꼭지점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느 정도 왔나 보시면서 커트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양쪽의 밸런스가 좀 잘 맞으실 거예요. 가위드 체크하고요. 한쪽을 잘랐고요. 이제 반대쪽 넘어가 볼게요. 반대쪽. 버티컬로 잡았기 때문에 호리존탈 느낌으로 다시 체킹 한번 해줍니다. 체크만 해주고 그거는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평선한 느낌이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끝쪽 라인만 조금 더 볼게요.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아무래도 레이어를 줬는데 그 중간에 머리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울퉁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 느낌이 싫어서 저는 이렇게 체크 한 번씩 꼭 해주면서 자릅니다. 사이드도 자, 봅시다. 반대쪽도 지금 위만 좀 찾겠습니다. 이제는 이쪽을 길게 자를 거고 이쪽을 짧게 자를 거잖아요. 저는 중심선에서 약간 틀리게 한번 잘라볼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판넬을 자를 거예요.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판넬을 자를 건데 한 판넬의 한쪽 라인은 디렉션을 조금 더 할 거고 한쪽 라인은 살짝 몸이 가면서 한번 잘라볼게요. 느낌. 그러면 한쪽은 짧아지면서 한쪽은 길어지겠죠. 이쪽은 느낌. 한번 볼게요. 길이 먼저 설정 한번 해볼게요. 말하면서 하니까 머리카락 들어갔어요. 봅시다. 느낌. 가운데 일단은 느낌으로 그라성을 한번 전 줄 건데 지금 윗라인이 제가 예전에 테스트한다고 잘라놓은 게 좀 짧아서 그 길이에 맞출게요. 근데 더럽게 지금 보면 이 정도 층이 있죠. 이 정도. 근데 더 이상 짧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길이에 맞춰서 자를게요. 그라스상으로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 하겠습니다. 다이아건을 판넬로 지금 한번 당겨 보시고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길이를 보시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여기가 짧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를게요. 조금 더 디렉션을 좀 더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짧습니다. 한 정도 몸을 길는데 좀 더 몸을 주세요. 끝에 길어지는 거 좀 잘랐습니다. 그라성은 이렇게 한번 느낌을 내보시고요. 이제 어차피 근데 민라인 여기 있죠? 이 부위는 저는 정말 오늘 깨끗하게 자를 거기 때문에 드라이를 한 다음에 라인을 잘라서 형태를 볼 거예요. 몸이 따라가면서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라운드성, 그라성인데도 다이아거널 판넬인데도 라운드성, 몸이 따라가면서 커트를 하는 방식. 근데 이 판넬에서도 제가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얼만큼 가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틀려지잖아요. 끝쪽 라인이 얼만큼 더 짧게 되느냐의 효과가 되게 큰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한 판넬보다 뒤쪽에서 따라가면서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포곡선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고 이 판넬보다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르주시게 되면 앞쪽 라인과 라운드성이 조금 더 동일한 느낌의 커트가 되기 때문에 몸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느낌 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 몸이 한 발 더 나갔죠? 약간 라운드성을 좀 더 시키겠다는 의도겠죠. 자, 다시 한번 형태감을 잘라준 다음에 저는 윗라인 동일하게 연결하겠습니다. 다이버가 끝내네요. 지금 가이드 보면서 자르고 있어요. 몸 살짝 가서 라인을 짧게 해서 몸 살짝 가서 너무 길어지는 부위만 좀 더 짧게요. 너무 끝에 길어지고 사이즈도 두 개로 자르겠습니다. 형태감을 저는 이제 양쪽의 밸런스가 조금 틀리게 잘랐습니다. 조금 더 이쪽이 짧고 이쪽이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속의 앞머리도 짧네요.
지금 보면 길이감을 절대 저는 자르지 않을 거거든요. 원래는 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뒷머리 그래서 이 정도로 맞췄거든요. 그거 감안 좀 해주세요. 가발이 짧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첫 판넬은 층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층을 주지 않고 길이감만, 라인만 손의 느낌으로 잡으시고 0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첫 판넬 0도. 사이드 머리는 판넬로 동일하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귀 부위에서 잡으시고 쭉 최대한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길이감 맞출게요. 여기에서 너무 이쪽 라인, 그 인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 쪽을 너무 이렇게 들어서 자르시게 되면 길이감이 너무 목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이드는 디렉션 해서 잘랐고요. 이쪽 라인 0도에서 살짝 들으면서 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윗라인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동일하게 살짝 들고 디렉션 해주고 약간 지금 현재 보면 머리가 층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들은 옆 라인이 층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의 느낌의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 0도가 아닌 첫 판넬 0도, 그 다음 판넬 한 10도 정도, 그 다음 판넬 살짝 더 한 15도 정도 하는 느낌으로 하고 방향은 모두 다 뒷방향으로 디렉션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앞쪽이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의 형태의 커트 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다음에 뒷라인 모두 다 디렉션에서 연결. 여기까지 자르셨으면 사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드 느낌은 정말 이제 짧게 해야 되겠죠? 지금 귀가 좀 보일 수 있게끔 아주 시크한 느낌으로. 귀 부위 이렇게 귀 라인에 자르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 자르실 때 중요하신 점이 무게감을 얼만큼 빼냐에 따라서 머리 느낌이 정말 틀려지더라고요. 무게감을 저는 뺄 때 귀 라인의 무게감 수술 대충 이렇게 만져봐요. 한번 만져보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 딱 돌렸을 때 손가락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속 라인을 저는 다 잘라버려요. 그 디스커넥션 같은 거 해갖고 다 자른 다음에 윗라인으로 뒀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숱이 없는 사람일수록 저는 느낌 그냥 층을 안 주고 많이 자르는 편입니다. 0도 각도로 해서 귀 라인 보이게 앞만 좀 길어지게요. 좀 더 자를게요. 귀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귀가 조금 더 보이게 귀가 이 정도 보이게 잘랐습니다. 잘랐고 조금 전 느낌 디렉션 한 방향으로 해서 라인감만 연결해 주세요. 이 부위 연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 윗라인 사이드랑 방향 동일한 느낌으로 약간의 디렉션 한 다음에 각도 살짝 이 판넬 위치 각도 생각하시고 조금 더 올려서 저는 한 번에 잡고 자르겠습니다. 살짝 느낌 층 사이드 동일하게 윗라인 전체적으로 동일하게요. 살짝 자르고 윗라인 라인 연결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말린 다음에 형태감 마무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이 라인이 조금 저는 좀 둔탁해서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전에 했던 방식으로 좀 디렉션해서 한번 자른 다음에 무게감을 한번 빼볼게요. 무게감 그냥 매출하게 무게감 뺄 때 조금씩 선이 고워지죠. 이렇게 고운 선을 좀 보면서 느낌을 좀 찾아가시면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커트 하실 때 좀 느낌 자체 꼼꼼한 느낌으로 치다 보면 연결
어느 정도까지는 좀 연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이드 느낌, 저도 뭐 사이드 지금 형태 무게감 좀 뺄게요. 조금씩 조금씩 원하는 느낌으로 선을 찾아주세요. 수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끝의 느낌으로 위주로 형태를 잡고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어디를 빼야 더 예쁠까 고민 하면서 저는 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술 몇 번 안 쳤지만 느낌 조금 많이 샤프해진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커트선을 볼 때는 옆선에서 이렇게 봐라. 그러면 전체 목선이랑 이런 전체 비주얼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옆에서 보면서 커트 하고 있습니다. 일자로 좀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길이로 잘라볼게요. 그 사이드도 좀 더 연결해 볼게요. 저는 오늘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의 형태의 이미지를 한번 잘라봤고요. 조금 더 이쪽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아쉽지만 저는 오늘 커트 느낌은 최대한 깨끗하게 한번 잘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번 질감 처리도 꼼꼼하게 오늘 평소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 자체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쉐입을 가지면서 형태감을 조금 있는 언밸런스 고부단발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